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도록 해 놓은 것은 누구의 뜻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다.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 뜻은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골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 골수를 파괴해. 골수에서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모든 혈액세포들이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자꾸 공격하면 만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에 걸려요. 또는 뭐 백혈구 감소증. 네. 이런. 그래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골수를 공격하면 그 골수에서 백혈구도 생산하고 있고 적혈구도 생산할 수 있고 또 혈소판도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그 골수를 공격해가지고 재생불량성 빈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수혈을 받아야 돼요. 수혈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러면 또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이 뇌로 올라가가지고 뇌에서는 여러분 행복물질 배웠죠? 행복물질. 행복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그 다음에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CCK.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네. 막, 체면 부르고야, 막. 너무 좋아, 막. 다들, 막. 네. 도파민. 이 도파민은 사람을 팍 기쁘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예술적으로 아주 로맨틱한 마음을 줍니다. 아시겠죠? 사랑에 막 빠져가지고, 여보! 이런 거 있죠.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이 도파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동물들은 춤출 줄 몰라요. 우린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춤다 추고 막, 이러잖아요. 막. 좋아서 환장했다. 그게 도파민이야. 예를 들어서, 거북이. 이런 것들은 뭐 좋은지 나쁜지 뭐요. 감정이 별로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거북이 뭐 그러면 뚜껑은 감정이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여기. 뭐, 벌레가 하나, 보인다. 뭐,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뭐, 와, 맛있다. 다, 참, 우리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런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도 뚜껑이 다 하죠.
근데 그 뚜껑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왜?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 만나면 마누라들 고생 많이 합니다. 예. 그 맨날 막 하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어요. 뭘 마누라 참아. 화만 내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다정스럽다 이런 건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다정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 준비를 해줬는데 사용 안 해. 네. 그런 사람들의 철학은 뭐예요? 인생 철학은 뭐예요? 사랑 이런 거는 별로 취미 없어. 그렇게 자꾸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지배해야 돼. 그게 오랫동안 우리, 이 사회의 전통이었어요. 요즘 이제 급변하고 있죠. 그렇죠? 요즘 이제 이게 이제 남자들이 자꾸 마누라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가면, 호주 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 저는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차에서 내리면 탁 마누라 문도 열어주고 마누라 탈라 그러면 태워서 문 닫아주고 이게 이제 성경 정신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러면 또 마누라가 땡큐 고마워요 뭐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도록 이런 엔돌핀 또는 이런 도파민 같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건만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 안 해요. 왜?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지배, 군림. 그러니까 맨날 야단 맞춰야지. 그렇죠. 그러면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도파민은 영 안중에 있어요, 없어? 안중에 없어. 그러면 이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이 T세포라는 세포는 특별히 유별나게 다른 세포들보다 뜻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사실, 피부세포도 뜻에 반응해야 안 해요? 반응하죠. 소름이 돋는다. 피부세포 변화가 없잖아.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다 뜻에 반응하고 있어요. 위장 세포는 속이 뒤집어진다. 그렇죠? 기분 나쁘면 뭐예요? 올라간다.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우리의 느낌은 반드시 몸에서 반응을 해야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런 질병이, 자, 그래서 T세포가 변질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T세포는 마치, 피 속에, 혈관 속에 떠돌아댕기는, 뇌세포들의 쪼가리들 같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아주 T세포는 우리들의 뇌가 생각하는 그 뜻,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면역학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게 됐어요. 무슨 면역학이냐면, 옛날에는 면역학 그러면 T세포만을 연구를 했어. 백혈구들만 연구했대.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면역세포들, 특히 T세포는 우리의 정신상태, 심리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신면역학, 심리면역학,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이코, 사이코는 심리죠, 정신이죠. 사이코, 그 다음 면역학은 이뮤놀로지라고. 그 사이코 이뮤놀로지. 근데 이제 생물학계도, 사이코 바이올로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신하고 우리의 몸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정신, 어떤 생각, 어떤 뜻에 의하여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파킨슨스 병. 파킨슨스 병은 뭐냐면 이 뇌세포가 이제 뇌를 이렇게 보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우리 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너무 무뚝뚝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그런 사람은 도파민을 생산을 하려고 하지를 뭐예요? 않죠. 그러면 그 뜻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T세포 유전자가 그 뜻에 반응해가지고 뇌로 올라가서 이 사람은 도파민을 생산하기를 뭐요?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T세포가 공격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뇌 T세포가 뇌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 파괴해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표정이 없어져요. 무슨 표정이 없어지게? 웃는 표정이 싹 없어져요. 개들도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걔도 이렇게 원망하는 눈빛, 뭐 반가워하는 표정, 이런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아주 정확해요. 섭섭한 표정, 억울한 표정 다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을 파킨슨스 병이라고 해요. 그 파킨슨스 병에 걸리면 도파민 대용하는 약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 표정이 아주 굳어져 버려서 이제 나중에는 웃지도 못해요. 어. 웃어보세요. 그러면 안 웃었죠. 어. 그래서 이제 도파민, 엔돌핀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웃어보세요. 그럼 먼저 그러면 막 굳은 사람이네. 그래서 나 이 마음도 굳고 도파, 그래 이 도파민이 참 중요하죠. 마음도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잘 나와야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이 무용수들은 도파민에 취해서 무용을 해야 돼. 아시겠죠? 도파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뭐예요? 아름답지가 않아. 예술가들은 다 그래요. 음악가들도 그렇죠. 도파민이 일단 착 나와줘야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근데 도파민 안 나오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자꾸 노래 한 곡 하래. 그럼 뭐 기분 잘 알겠죠. 그렇죠. 하긴 하지만, 응. 나도 재미없고. 그래서, 이 영이 들어와, 기분이란 것은 영이 들어와서. 그렇죠. 진선미의 영. 그렇죠. 그 영이 일단 탁 돼. 무당도 신이 뭐예요? 잡신이 들어야 무슨 구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가 변질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한다. 나의 콩팥을 공격한다. 혹은 간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는 병이 걸려요. 그리고 뇌를 공격하면 루푸스라는 병, 자가면역성 뇌염, 뇌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가면역성 근염, 자가면역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참 많아요.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척수에서 신경이 나가잖아. 가지가 나가서 이 관을 통해서 나가요.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척추관에 가가지고 T세포들이 변질된 T세포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척수관, 염증이 생기면 자꾸 염증이 생겼다가 또 아물고 또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터가 자꾸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척추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네. 좁아져가지고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허리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사 놓아요. 그렇죠? 뭘 주사를 놓냐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줘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의 일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면역 세포들을 죽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와서 척추관에다가 염증을 내는 것들이 뭐예요? T세포. 면역 세포들이요. 그래서, 그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딱 놓으면 T세포들이
염증을 더 이상 일으킬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좀 낫지. 그 사람들 자꾸 그 주사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사 맞으면 뭐 해요? T세포 또 주사 나서 일시적으로 죽여. 그럼 또 T세포들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 그러니까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거를 긁어내서 어떻게 넓혀줘야 돼. 뭐, 그렇다고 났나? 긁어내놔도 또 어떻게? 또 T세포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왜 내 T세포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변질이 돼서 자꾸 이 염증을 일으켜서 자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느냐. 이 원인을 생각을 해야 돼. 예. 또는 T세포들이 내 갑상선에 와가지고, 갑상선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갑상선염이라고 그래. 그것도 자가 면역성이야. 내 T세포가, 내 갑상. 그래서, 뭐, 내 눈에 병을 일으키면, 뭐, 망막박리증, 그 다음에 뭐, 녹내장, 이런 게 다 자가 면역이야. 무수하게 많아. 요즘 젊은 여자들 머리가 자꾸 빠져. 그 탈모가 자꾸 생겨. 그래서 뭐 여기 뭐 빵꾸 난 거 그치? 이만큼 머리가 빠져. 원형 탈모증. 이것도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모근 세포를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뿌리부터 죽이니까 머리카락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 또 뭐 발라요?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 또는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 T세포가 모근 세포를 죽일 수 없도록. 그거 다 일시적이야. 자,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원인. 원인이라면 뭐예요? 내 T세포의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됐냐? 변질이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어 T세포가 내 유전자가 그래서 나를 공격해서 이런 병을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일단 큰 대답부터 먼저 해야 돼. 유전자가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T세포 유전자는 변한 이유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답은 다 똑같아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좋은 뜻과 나쁜 뜻은 그게 정신이냐, 잡신이냐, 성령이냐, 뭐예요? 악령이냐에 따라서 결정돼. 내가 어느 쪽 영을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내 뜻이 다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킨슨 질병은 왜 걸릴까? 도파민 필요 없이 살아.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뭐예요? 뭐 맨날 한 번도 웃는 일이 없고 뭐 참 이쁘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손자, 손녀의 귀여운 것도 보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비차에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손자, 손녀, 다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뭐야. 피하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를 가서 죽여. 춤출 수도 없어. 웃으세요. 그래도 못 웃고. 춤 한번 춰보세요. 그러면 뻣뻣해져 버려. 그러면서 이게 덜덜덜덜 이제 떨리고. 걷는 걸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고요.
참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과 다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 특히 무엇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 조건적인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변한다. 네. 우리는 조건적이라야 안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꾸 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나의 마음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것이 가능한 한 뭐예요?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유전자의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나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든지 회복되는 거예요. 이래서 원칙은 똑같아요. 그런데 원칙이 통일된 원칙, 같은 원칙이라는 걸 이걸 모르면 자꾸 자기 나의 문제만은 박사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뭐예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강의를. 그러면서 꼭 뭐라고 물어봐. 저는 이런 문장인데 이런 건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니,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만, 네. 그리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뭐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거에 그 놀라운 그 자신감. 아, 됐구나. 이제는 길이 보인다. 그래도 내 병은 좀 다를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 뭐 다르긴 뭐가 달라요. 모든 문제는 다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병이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생기만 들어가면 그게 어떤 유전자든지 상관없이 꼭 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뭐 악한함이고 순한함이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T세포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낫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은 이제 내 콩팥을 공격한다, 간을 공격한다, 이제 이렇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야. 재생불량성 빈혈이 걸려. 그래서 왜 걸렸을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적혈구 생산이 안 되면 죽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수혈을 받아야 돼. 그 맨날 뭐, 한 달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수혈을 자꾸 받아.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 미치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힘들어요. 무선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들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천사같이 돼야 돼. 그 교인들이 참 심보가 나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뭐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뭐요? 꼭 뒤에 틀어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목사 사모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지어 짜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건강 상태가 좋죠. 제가 뭐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 환자로 와서 목사님 사모님은 아무한테나 갈 수가 없어. 비밀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켜주고 그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야지. 그래서 상담하고. 저는 그런 상담 참 많이 받아봤어요. 사모님들 이렇게 힘들구나. 어떤 때는 보면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막 유지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근데 이제 시어머니 욕도 못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자가면역 성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적 유형이 뭐냐면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착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별로 안 착한 보통 친구들은, 동창들 만나면, 막 서로서로 시어머니 욕하기 바빠요. 그런데 이제 이 착한 친구는 가서 앉아서 그런 거 듣고, 듣고 있으면 자기도 자기 시어머니 욕을 좀 하고 싶어, 안 싶어? 아 싶은데 자기는 착하기로 유명한 고등학교 때부터 착하기로 유명한 여자야. 그래서 그 이제 별로 안 착한 친구들, 네 시어머니는 어때? 살만해? 그러면 착한 여자들은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 그래?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어.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데. 속에는 부글부글 한데. 그러니 그것도 괴로워. 그렇죠. 착하기도 괴로워. 여러분, 괴로운 착함은 그건 착함이 아니에요. 착해, 그러니까 괴로운데 뭘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하다는 사람들 보면 속이 더 썩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박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자꾸 이렇게 체면을 너무 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배우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아니라고 이걸 가르쳐, 성경은. 그게 성경의 최고의 장점이야. 너희들은. 아무리 착해봐, 안 착해. 착한 척일 뿐이야. 그거를 보고 내가 딱 그렇구나. 나도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근본적으로 악해. 그 본성은 악한 본성이야. 그렇게 악한 본성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착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실 분 있으면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면 전혀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왜? 착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내 속은 썩어 있는데 착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스트레스 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빠한테 다 뭐요? 이 속에 있는 쓰레기 다 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최고예요. 아버지, 저는 이렇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상구야, 너는 그 정도로 네가 악한 줄 알지? 사실은 더 악해.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응? 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크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뭐, 교회 가면 나는 착하야, 나는 믿음 좋아, 뭐, 이 사람들 말이야. 하나님 감사해. 뭐, 저 사람 왜 감사할까? 내가 착하니까 감사하다. 그 말이 안 돼. 하나도 안 착한,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 이런 하나님 뭐 함께 이제 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착할 수도 있고 또 착하도 자연스럽게 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러니까 참 행복하고 내가 잘나서 행복한 거 아니야 돼 있어. 아시겠죠? 옛날에 내가 잘나야만 행복했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병이 나으려면, 자가 면역 성질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내 생각이, 완전히 탁 바뀌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힘들어 죽겠다. 현재 상황은 아주 힘들죠. 그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는 나는 뭐예요? 받아들여.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받아들이신다. 그런 위로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놈하기 때문에 내가 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T세포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제가 아는 한 환자 중에는 막, 시어머니가 막, 자기를 막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막, 죽을 지켰나 봐. 그때가 이제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렸어. 그 반신불수야. 근데 중풍 걸리니까 더 힘들어. 그렇죠. 이제는 뭐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밥도 좀 먹여야 되고. 근데 막 한 번은 밥을 떠 먹이는데, 죽을 먹이는데, 시어머니 이제 중풍 걸리면 얼굴도 마비가 어디 자꾸 흐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이렇게 닦아줬는데 이렇게 닦아줬는데 시어머니가 이 짓궂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가락 꽉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 반대로 딱 때려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며느리가 그 빵딱 딱 때린 순간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요? 나를 이제 지옥으로. 하나님을 잘못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함정에 항상 빠집니다. 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벌 주겠구나. 그 벌 주는 방법은 병 걸리게 하겠구나. 무슨 병에 걸리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니까 사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 죽고 싶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벌 받으려면 빨리 받고. 그래서 벌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T세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여자가 벌 받으려고 그러네. 자기는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네. T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관절을 공격해서 루마티스성 관절염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악착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왔다. 그럼 막, 그 즉시 막, 아무 생각도 안 하면 그 즉시 제일 먼저 뭐, 뭐부터 해?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탁 하면, 악령이 잡신 기가 팍 죽어요. 재미가 없어.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거를 하면 이긴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자가 면역병에 걸려가지고, 콩팥을 혹은 간이 공격당해가지고, 그러면 콩팥 떼내야 돼요. 이식받아야 돼요. 이식받으면, 남의 콩팥이 들어오면, 우리 T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남의 콩팥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콩팥이 잘 맞는다, 누구 콩팥을 이식받았더니 그게 잘 맞는다. 그래도 공격해. 그래서 거부 반응을 하는 것은 T세포의 임무예요. 왜 내 거 아니면 안 되잖아. 내 거, 내 몸 안에 내 게 있어야지. 그 T세포 다 돌아다니면서 아. 안 보던 콩팥이 있어. 그, 너 신분증 내봐. 주민등록증 보니까, 아니야,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럼 공격하는 게 T세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죽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 면역 억제제를 왕창 써가지고 T세포를 계속 죽여야 돼. 그 부작용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걸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콩팥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식수술 받고 면역 억제제 치료받고 죽을 지경이야. 그 이제 회사 뭐에 댕기는 사람인데. 그니까 막 계속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제 나는 이 면역 억제제 치료를 뭐요? 못 받겠다. 죽으면 죽었지. 이제 이렇게 괴롭게는 살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병원 치료 안 받는다. 면역 억제제 안 받는다. 그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어디 들어갔냐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산에 땅을 사나운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집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텃밭하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예요?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죽자. 이거 뭐, 약 먹는 거, 이거 죽을 지경이야.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테레비에 방송 나고 신문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나?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간 이식 세계 최고 전문가, 닥터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사람을 제가 KBS 촬영팀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뭐를 알아보려고?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식이 성공한 일이 있느냐? 아,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아, 그 한국 사람 그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콩팥 이식. 나버렸어. 그래서 콩팥 이식을 해준 외과 의사가 제 선배예요. 이 선배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 신문 기자들 인터뷰하고. 도대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간 이식을 가장 많이 한 그 유명한 이식 전문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난 모르겠대. 그 주로 어떤 환자냐 하면 결국 면역 억제제를 더 이상 못 먹겠다. 먹으면 막 이제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었지. 에이, 난 안 먹어. 그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 안 먹으면 결국 뭐예요?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해서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면역 억제제 없이 잘 살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뭐, 죽지 뭐. 난 그래도 약은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죽었어.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이제 사람들이 뉴스타트는 몰라. 뉴스타트를 몰라도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뭐냐면, 뭐, 기독교를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정신님을 아는 사람이 있듯이. 맞아요, 맞아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에게라도 뭐예요? 희망을 두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치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자연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그 집을 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송에 나고 신문 나고 하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아주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때까지 벌써 뭐 한 50년, 60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내 몸을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야 고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병나면 고쳐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의사들은 한계가 있어, 기술적으로. 유전자 하나도 회복시킬 수 없어. 그냥 증세만 조금 완화시키는 기술을 의과대학에서 찔끔찔끔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T세포는 본래 남의 콩팥이 들어오면 공격하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T세포 유전자를 바꿔주면 공격을 뭐예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는 공격 안 하던 T세포가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될 수도 있고, 공격하게 돼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콩팥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그거 알지. 이게 남의 콩팥이지만, 이거를 잘 보존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T세포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그 새 남의 콩팥도 공격하지 뭐예요? 않도록 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퇴근실을 한번 나오면, 그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글자라는 걸 누가 안 만들면 있을 수 없어. 그 글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다. 그래서 글자를 만드신 분이 본래 유전자를 만들어서 깔아놔도,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프로그램을 다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T세포가 더 이상 콩팥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구나. 과학적으로 나타나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믿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겨지는 거 아닙니다. 왜요?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믿으세요라고 해요? 못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은 왜 안 믿고 왜 못 믿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없으니까 못 믿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믿지. 근데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돼.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믿으세요. 아니야. 믿을 수, 이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 다 그거 아니에요. 이러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가장 쉬운 길은 뭐게? 자,
과학적 이론을 가르쳐 줘도 주면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인 이런 증거를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가 뿐이구나. 그 사랑을 알면,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면 믿음이, 그, 나를 사랑해주는 그 주체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저절로 뭐예요? 생겨, 안 생겨?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개 키우면서 두드려 패고 야단이나 치고, 그러면 주인을 믿겠어, 안 믿겠어요? 사랑을 자꾸 해주면, 예. 믿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사랑이가 그 막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막 자꾸 염증이 생기고 막 귀 뒤에 막 곰고 막 이래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막. 근데 이 녀석이 맨날 보니까 강아지들 틈에서 이 진돗개들은 서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자식은 맨날 서열 꽁지야. 서열 꽁지면 다 새끼들이 와서 다 뭐 다 한 번씩 물을 떠들어요. 라 하고 또 막. 그 사람이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맞으니까 지금 항생제를 먹이고 뭐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근데 항생제를 먹이는데요. 야, 항생제 먹이는 방법이 좀 참혹해요. 어떻게 먹인 줄 아세요? 항생제 딱 들고 아가리를 강제로 벌려야 돼. 벌려가지고 항생제를 목구멍 쫙 끝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막 죽는 줄 안다. 얼마나 무섭겠어. 탁, 강제로 입을 열어가지고,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아가리를, 어떻게, 꽉 잡아야 돼. 입을 못 열도록. 왜 입을 열면 어떻게, 탁, 뱉어내버립니다. 뭐, 죽으려고 해. 꽉 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콧구멍에다가, 훅,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 그러면, 엉글결. 이, 무참해요. 그 약 먹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약 먹이기 전에, 사람아, 내가 약을 먹일 테니까 좀 힘들 거야. 근데 너를 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골문 끝나야지. 이거 다 이제 한참. 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뭐요? 사랑한다. 그래서 한 몇 번 하면요. 하나도 안 어려워. 자사, 이별자, 이거 먹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자기 좋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 우리 주님 왜 이러지? 나를 죽이려고나 이런 의심은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하든지. 아, 주인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랑이야. 이걸 딱 믿어.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개들은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만지면, 신경질 내잖아요. 왜냐면요. 밥 먹을 때 제가 쓰다듬어주고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나한테 해코지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관계 그걸 뉴 스타트에서는 맨 여덟 번째 신뢰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 그 사랑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배우면 배울수록, 아, 안 믿기던 것이 점점 믿어지는.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야지 자꾸,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것만, 뭐, 의무니, 책임이니, 뭐, 자꾸 뭐, 모범이니, 뭐, 그거는 다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아시기를, 더 깊이 배워가시기를 정말 집중하셔서, 여러분 여기 남아서 이불을 하시든 집에 가서 이 영상을 보고 하시든 간에 꼭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